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CPU가 잘못 장착해서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복구가 되었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삼성의 H110 보드인데 메모리가 DDR3를 지원하는 메인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바이오스를 구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메인보드는 교체를 진행을 하고 메모리도 DDR4 규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뿅. 혹시 어떤 증상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컴퓨터 메인보드 램을 잘 꽂았는데 갑자기 불이 안 들어와서 모니터에. 아, 그래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메모리만 교체하신 건가요, 지금? 네, 메모리만 살짝. 아, 그래요. 뭐 CPU 쪽은 아예 안 건드렸고요. 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메모리는 혹시 갖고 오셨나요? 네, 기존에 메모리 갖고 왔어요. 잠깐만요. 아니 뭐 비품도 안 나고. 안 나오네요. 네. 메모리 기존 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네. 저녁에 집에서 혼자 작업하신 건가요, 혹시? 네.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따라하시진 않으셨고 그냥. 요게 기존에 있던 메모리죠. 네네. 메모리에 스티커가 다 어디 갔죠? 이거. 스티커 붙여놔야지 뭐 보증 수리나 뭐가 될 텐데. 또 메모리 규격이 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뭐 안 예쁘다고 제거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메모리 하나만 꽂아서. 기존에 잘 사용하다가 만약에 안 나왔다고 하면, 네. 뭐 메모리에 호환이 안 맞아가지고 뭐 바이오스 문제가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큰데. 네. CPU 쪽 10분 안 됐다고 하셨죠? 네. 이거 지금 CPU 틀어져 있거든요. 장착 잘못하셨는데 이거 보시면 CPU 휘어져 있죠. 혹시 CPU 어떤 거 쓰고 계신가요 지금? i5 6400. 6400이요. 네. 지금 보시면 휘었죠? 네. 지금 두 쪽이 이렇게 잘못 삽입된 상태에서 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제 이 PCB 이 기판 자체가 휘어져서 당선이 됐으면 복구할 방법은 없어요. 네. CPU 같은 경우는 복구할 방법은 없고 교체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요 CPU랑 동일한 거 같이 보여드리면 i5 6400,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희 매장에 갖고 있는 i5 6400인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건드렸거든요, CPU. 마음에 손을 얹고 안 건드렸어요, 진짜로? 네, 아침에 형하고 건드렸습니다. 아, 뭐, 형이 뭐 안 나온다 해서 봐준다고? 네. CPU 뜯어가지고 꽂을 때 아마 잘못 장착을 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메모리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 뭐, 정기적으로 뭐 롬 자체가 좀 이렇게 뭐 손상이 돼가지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아 지금 CPU가 일단은 다른 보드로 한번 꽂아서 봐볼 거예요. 이게 저희 거 메모 그 CPU고. 네. 다 반듯하죠. 네. 보시면. 네. 근데 휘어졌죠. 이건 일단은 다른 보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쪽 보드에 메모리가 문제다 하면 보드는 살려야 되니까. 네. 롬 라이트 쪽 다시 한번 해가지고. 네. 부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 거 메인보드로 요걸 한번 부팅을 해보고. 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롬 다시 라이팅해서 그러면 이제 이 CPU는 교체하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도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저희 CPU, 저희 메인보드로 부팅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네. 요 휘어진 걸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바이오스 자체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바이오스만 재라이팅 해주면. 네.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없어요. 교체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고. 네. 근데 CPU가 고장이 나 있다 하면
교체 말고는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또 보드까지 교체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보드는 롬 라이팅은 제 라이팅 할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보드를 살리고 CPU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좀 더 저렴한 CPU가 있으면 그걸로 주문하셔가지고 장착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i5-6400 같은 경우도 아직은 가격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중고 가격도. 이해하셨죠? 나온 지 한 네. 3년밖에 안 된 CPU다 보니까. 그리고 이 메모리가 희한한 게 네. i5-6400 호환되는 CPU 같은 경우 H110 보드 칩셋이 들어간 보드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드 이름도 H110, 이것도 H110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건 DDR4를 지원하는데 이건 DDR3를 지원해요. 원래 H110은 DDR4 지원해야 되는데 얘는 좀 저가로 나온 건지 어쩐지 몰라도 왜냐면 메모리 규격이 다르면 대역폭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성능 차이가 좀 크거든요. DDR3랑 DDR4랑 네. 메모리 꽂아놓고 그냥 CPU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잘 되길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혹시 컴퓨터 가격은 CPU 가격하고 그래픽 가격이 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CPU만 딱 안 드러냈으면 간단하게 비용도 조금 나오고 끝났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네요. 좀 잘 되길 바라면서. 세 번. 형님분 나이가 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20살. 아, 그래요? CPU 물어내려 해야 될 것 같은데, 20살이면. 그러니까요. 저희 걸로 한번 부팅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쪽, 뭐, CPU에 대한 뭐, 도면은 안 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 휘어져가지고 단선난 부분이 그, 키보드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메인보드에서 에러코드를 그, 키보드 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뭐 딱 휘어진 게 명백하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고 말 것도 없긴 하지만 이게 정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한번 조금은 펴볼게요. 접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안에 가서 제가 작업할게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안에가 선이 끊어졌으면 답은 없어요. 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잘 되길 기도하면서. 제발, 가자! 살렸다. 살렸다. 아, 이걸 살렸다. 휘어진 걸 살렸다. 일단은, 네. 요거 기존 메인보드 지금 바이오스 날아갔으니까 바이오스 제 라이팅하고 네. 일단 요거 과부하 한번 걸어봐야 돼요. CPU 쪽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CPU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네. 게임 컴퓨터 잘 켜졌는데 게임하다가 딱 꺼져버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지금 요거 써물그리스 좀만 더 바른 상태로 제 걸로 해가지고 부팅 해가지고 한번 CPU 쪽은 과부하 걸어볼게요. 네. 살려냈다. 그러면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일단은 CPU 가격 한 15만원 나갈 거 지금 안 줄어들었으니까 일단은 좀 편하게 작업할게요. 나오니까 제가 진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거 빼지 마세요. 먼지 청소할 때도 CPU만 떼내시고 작업을 하시지 이거 여실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내려놓다거나 아니면 뭐지? 아, 이 CPU인가 보다. 아, 멋있네 이러면서 꺼내봐요. 꺼내보다가 잘못 잡아서 떨어뜨려 또. 그러면 CPU는 고장이 안 나겠지만 메인보드의 핀 자체가 틀어져 버려요. 그럼 안에 쇼트가 나거든요. 네. 그냥 꽂으실 경우. 네. 그럼 운 안 좋으면 진짜 CPU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행히 쇼트만 날 경우 핀만 이렇게 교정하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잘못 장착하는 경우. 이게 소켓이 딱 들어맞는 상태에서 이거 이게 이 요거 자체가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메인보드를 빡 눌러주거든요 아래로. 네. 근데 잘못 장착된 상태에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들어갔을 거예요. 어, 왜 안 들어가? 이랬을 텐데 힘으로 누르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CPU가 휘어진 거거든요. 솔직히 한 두 번 봤어요. 교정을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두 번 봤어요. 안에 단선이 돼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진짜 교체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요거 수리, CPU 수리하는 사람 있으면 CPU 만든 사람도 못 하거든요. CPU 만든 사람 할아버지도 그렇게 수리는 못 해요. 이해하셨죠?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한 21 나노 공정이나 18 나노 공정 될 거거든요. 네. 사람은 손 못 댑니다, 이거는. 일단은 잘 펴지니까 일단은 부팅 해가지고, 네. 부팅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CPU 쪽에 걸어서 문제가 없는지 벤치값 보고, 네. 문제가 없다고 이거 돌아가는 동안에 저는 요 바이오스 쪽 다시 한번 손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천만 다행이네. 와, 반신반의해서 폈거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아직은 방심하면 안 돼요. 뭐 차라도 한잔 드릴까요? 네. 커피? 네. 형한테 죽었다 살아났다 하세요. 뭐 지금 뭐 소켓이 문제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테스트 돌아가는 동안에 네. 메인보드 분리할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CPU 쪽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른 업체 가셨으면 이렇게 수리 못 할 텐데. 네, 제 CPU 거래할 때 여기로 오라죠. 어, 그래요? 네. 누가요? 그 판매자님. 그래요? 내 컴퓨터 처음 보는데. 아, 요거는 저 다른 데 산 거고. 아, 요 쿨러 사는. 아, 광역에서 직거래 하신 거예요? 네, 이번에. 일단 먼저 청소 한번 하고. 네. 바이오스 자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읽히긴 읽히거든요. 네. 근데 틀어져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네. 하, 답은 바이오스 제 라이팅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메모리는 저희 거 한번 써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CPU 저희 거예요. 네. 예. 네. 새 거, 저희, 새 건 아니고, 저희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이유는 지금 메인보드 추측하는 거는 바이오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작업하면서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네네. 진짜로? 네. 약간 CPU 안 건드렸다 했는데 CPU 건드려가지고. 네. 믿을 수가 없지. 이게 딱 한 대로 딱 정확히 말해주면. 네. 뭘 만졌고 뭐 했고 욕을 하거나 뭐 제가 뭐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말해줘야지 점검이 쉬워지니까 원인 파악이 쉬워지고 빨리 고치죠. 그래야지. 아까 저는 램만 적고. 네. 형이 CPU하고 이거 뭐지? 아, 이거 건전지. 네, 건전지. 순전지. 요거는 뭐 바이오스 쪽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부팅 안 된다고 하면 컴퓨터 전원을 끈 상태로 건전지를 딱 빼면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돼요. 최고의 진학 중이시고 고등학교 1학년이라 하셨고 철인 3종 경기라는 거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중학교 때는 수영을 하다가. 네.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고. 철인 3종이 달리기, 사이클, 자전거 수영. 네. 그럼 거진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수영이 750m 하고 사이클이 20km 한 다음에 런을 5km 되는. 20km를 탄다고 자전거를? 네. 그러면 한 3시간 반? 아니요,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시합이 20km를 봤는데? 자전거가? 네. 10km 이렇게 반환점 돌고 도는? 네. 와, 근데 그게 1시간 안에 끝난다고요? 네. 그럼 옷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은 그러니까 수영복으로 하나 그냥? 아니, 철인복이 따로 있어요. 아, 그냥 수영하고 바로 뛰어가서 그냥 자전거 잡고 갔다 오면 또 다시 한번 뛰어가지고. 네. 그러면 그 오래 달리기라고 해야 되나? 네, 중량.
네, 그거는 몇 킬로 정도? 아, 5킬로, 5킬로. 어마어마하네. 그러면 일단은 체력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달리기가 문제네요, 어떻게 보면. 네, 다른 거는 다 원본 바이러스, 바이오스거든요. 네. 일단 요거 따로 저장을 해놓고. 네.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비교할 바이오스가 없어가지고 문제는. 네. 삼성보드는 바이오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네. 네, 우리 걸로 한번 켜보고. 주말마다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네. 주말마다? 네. 학교에서는 기숙사 있고요? 네. 최고다 보니까 되게 빡셀 것 같은데, 궁수고. 뭐, 학교 규율이라든지?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단체로 또 뛰죠? 네. 후보 같은 거 하죠? 네, 저희는 새벽으로 하죠.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가요, 혹시? 올림픽에서. 아, 올림픽? 아, 최근 3종 올림픽도 있어요? 네. 어, 신기하네. 그래서 건전지 다시 꽂으면 다시 부팅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거는 바이오스 자체가 손상이 된 것 같습니다. 추출했을 때는 원본을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일단은 요거 찾아볼게요, 바이오스. 네. 못 찾으면 답은 없어요. 바이오스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삼성 거다 보니까 아까도 직접 옆에서 보셨겠지만 바이오스 파일도 구할 수도 없고 뭐 추출할 뭐 그런 방법도 없어요. 아예 인터넷이나 구글 쪽으로 검색을 해도 에이수스 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삼성 걸로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가장 좋은 거는 바이오스만 딱 제 라이팅만 하면 정상적으로 잘 부팅이 될 것 같은데 바이오스 자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보고도. 네. 아니면 바이오스를 싹 지웠다가 기존 거 백업 한 상태에서 다시 제 라이팅을 해도 동일한 증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체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오스 파일만 구할 수 있었으면 비용도 적게 나오고 좋게 끝났을 것 같은데 또 이 메인보드 자체가 삼성에서 만든 H120보드인데 희한하게 DDR3 규격이에요, 메모리도. 네. 만약에 지금 변경을 하게 될 H110보드 같은 경우 이제 다 DDR4거든요. 네. 인텔 거 CPU가 6세대는 다 DDR4 규격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 규격에 DDR3 써져 있는 걸.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도 같이 교체를 해야 돼가지고 좀 비용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메인보드 조립하고 메인보드 교체는 했어요. 그리고 CPU 쿨러까지 장착해가지고 메모리도 DDR4 규격 8기가 2개 꽂아서 16기가 지금 인식시켜놓고 i5 6400 CPU 같은 경우는 제가 복구 작업을 통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메인보드가 삼성 거 H110 그지 같은 거 들어가 있어서 DDR3를 지원하는 메모리다 그 규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왜냐면 수리를 의뢰해 주신 분도 좀 약간 아직 어리시긴 한데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당부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청소할 때 CPU는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쿨러만 떼시고 CPU 한번 어떻게 생겼나 봐야지 라고 호기심에 비용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다행히 CPU는 수리가 돼서 다행이었지만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삼성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바이오스를 못 구한다 보시면 돼요. 노트북은 그나마 좀 많이 바이오스가 작업하시는 분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올려놔서 노트북 바이오스 쪽은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삼성 거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저도 뭐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비용이 좀 더 줄어들면서 메모리도 교체 안 했어도 됐었는데 어쩔 수가 없이 메인보드를 제가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또 사용하려면 기존에 이 메모리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DDR4 8기가 두 개를 꽂아서 16기가 맞춰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도 CPU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먼지 청소하실 때는 쿨러만 떼셔가지고 먼지 청소하세요. 아셨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너도 안녕. 안녕.